안녕하세요.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. 요즘에 제 유튜브 보고 많은 분께서 연락을 주신데요.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보험 설계를 해서 추천을 해서 제가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중요한 건 대형 보험사 외에 다른 보험사,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보험사로 제가 추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합니다. 보험회사가 만약에 망하면 어떡하죠? 제가 가입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금을 안 주면 어떡하죠? 혹은 늦게 주면 어떡하죠? 보험회사가 부도나면은 제가 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?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. 솔직히 이런 질문들은 질문 난이도 자체가 매우 낮은 질문입니다. 다른 뭐 후유장애나 아니면은 진단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겠는데, 보험회사 망한 거나, 혹은 보험금 지급, 청구할 때 지급이 늦게 되거나, 이런 보험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?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질문하는데요.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, 보험회사가 여태까지 망한 회사는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보험회사가 망했다 할지라도, 다른 대형 보험사나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수해서 다시 보험회사가 되기 때문에,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. 예를 들어서, 예전에 SK생명이 망했는데, 미래에셋생명이 인수했잖아요. 그리고 몇년 전에, LIG 손해보험 아시죠? LIG 손해보험에서 좀 건전성이 좀 떨어졌는데 국민은행에서 인수해서 KB 손해보험으로 다시 뒤바뀌었잖아요. 그냥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망하거나 아니면 부도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.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런 부분은 좀 안심했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대형 보험사도 좋지만 뭐 중간 보험사도 있잖아요. 뭐 KB나 메리츠 아니면은 뭐 MG 손해보험, 뭐 홍구화재 이런 보험사가 본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신계약을 더 높게 받으려고 상품 구성이 오히려 더 좋아요. 좋은데,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, 아, 이런 보험사는 저희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. 망하면 어떡할까? 내심 걱정한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